근데 제주 지하수도 이제 너무 많이 퍼져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실제 상황은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제주도의 지하수는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함양량도 지하수가 지하로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16억 톤 정도 1년 이렇게 스며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1년에요? 예. 하지만은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아주 적은 양만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본다면은 좀더 정교하게 어떤 제주도 지하수 양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반드시 예측해서 무한대로 뽑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꼭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조금 위험한 징후는 좀 보이는 건 네.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농업용수 관정들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그 지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도 전역에 지하수 관정이 한 6천 개 정도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개 예, 그래서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지하수를 정말로 무한대로 뽑을 순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가 모든 물이 다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염원들도 같이 스며들고 있는 거거든요. 물의 양이 부족하지 않아도 물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염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저희 제주도의 숙제이고. 진짜 좋은 말씀해 근데 진짜, 주셨다. 예. 빈 그러네요, 말씀 듣는 게 진짜. 아니고 예, 오염수도 오염수 스며든다. 스며든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한한 자연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무한한 자연인 줄 알고 썼던 거지, 무한한 자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환경도시위원장님의 제주도 깨끗한 물 지킴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열심히 수질도 잘 관리하고요, 수량도 부족하지 않게 좀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깨끗한 물 그리고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제주민들이. 네, 부럽네요. 제주도 오면은 진짜 가지고 가고 싶은 거두 가지 있잖아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맞아요. 먹을 수 없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가지 가지고 가고 정말 제주의 물을 연구하면서 책임감도 막중히 느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진행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시다거나 궁금한데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주도의 흐름 특징은 상당히 독특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제주도에만 적용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부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하수 흐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제주도만의 어떤 지하수 모델을 좀 만든다면은 제주도의 앞으로 어떤 지하수를 관리하고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제주도 물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 거는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좀 지원도 열심히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물에 대해서는 워낙 생명수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전문 인력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